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광릉수목원이랑 가산면에서 2014년, 15년, 16년, 17년 매년 한 마리씩 밖에 채집이 안 됐어요. 자연에서 완전 옛날에 이런 식으로 널리 분포가 되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수목원이랑 뭐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를 추진을 하면서 인공사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를 어디 있어? 한국에서는 지금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주곤충박물관에 지금 살아있는 게 있네요. 자, 진짜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구경했네요. 자, 우리 도깨비님 촬영하는 모습 매력적이죠? 자. 자, 웅 박사님은 여기 여주곤충박물관에서 미리 와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프리하게 오셨는데 절 초대해 주셨습니다. 자, 역시 잘생긴 우리 웅 박사님 훈남이죠? 네, 훈계 가장 커요. 와, 진짜 크다. 아, 사바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와, 만지고 싶은데 지금 갇혀 있어가지고. 와, 와, 진짜 무거워. 자, 여러분들 이게 사바나 모니터인데 국내에서 가장 큰 사바나 모니터입니다. 우와, 아, 무거워, 무거워. 우와, 자,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아유, 귀여워라. 자, 얘네들은 양쪽 눈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얘네 눈을 부러워할 때가 한번 있어요. 우리 시험 볼 때. 아. 한 눈은 선생님 보고 한 눈은 친구 보고 가야 돼서. 그렇죠. 아주 부러워해요. 아, 여기 오시면요. 선생님들이 입담이 좋으시네요. 네, 굉장히 네. 재밌게 설명 많이 해주십니다. 예. 네. 여기 같은 종류여도요. 이렇게. 얘가 그레이스풀이죠. 뭐지 얘가? 같은 카멜레온이어도요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발색이나 이런 점 이렇게 손을 내밀면 올라와요. 야, 야. 천천히 올라오. 블루텅 스킨크 아시죠? 이제 맨날 새끼만 보여주다가 얘는 한 가성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 여기 두 마리가 있구나. 어쨌든 되게 이쁘죠. 혀가 파란 색깔 제대로 보이죠? 크, 안녕. 수바를 많이 먹었나요? 아, 여름이라 너무. 아, 조수바를. 조수바 색깔이 됐어. 아, 여러분들 조수바를 많이 먹어서 혀가 파란색이래요. 아,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아, 재밌네요, 역시. 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영상 찍은 친구가 있는데 목도리 도마뱀이에요. 여기 목도리가 얘 화 안 내나요? 네, 화는 안 내요. 아, 너무 순해졌죠. 사바나 넣어주면 돼. 어쨌든 이쁜 친구죠. 제가 한 마리 지금 아성체 하나 있는데 분양을 안 하고 제가 기르고 있어요. 아이고 이뻐라. 비어디보다 이쁜 것 같아요. 네. 자, 이 친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바로 설가타 육식어국이에요. 짱 크죠? 목이 다르지. 길이가 목 길이가 다르죠. 갈라파고스요. 되면은 지금 목도리 펼치게 한다고 지금 비어디 들고 넣었는데 신경 안 쓰네요. 원래 모니터들 하면 피긴 피는데. 아, 귀여워라. 아, 이 목도리는 볼 때마다 귀여워요. 야야야야. 뽀뽀. 이거 애들 진짜 좋아. 스킨크가 들어가는 동물들은 다 피부가 뱀처럼 이렇게 매끈매끈한 애들이. 와.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렸던 거 마타마타 거북이가 이제 수입되었다고 왔는데 이 친구는요 여기 키 크신 우리 웅 박사님이 초딩 때부터 길렀다라고. 중학교 때부터 키웠던 마타마타래요. 와. 와, 진짜 크다.
와, 얼굴에 막 뭐가 나 있네, 여드름이. 와, 뭐라고 해야 되지? 무겁죠, 지금? 무겁죠. 굉장히 무거워요. 아, 내려놓으셔도 돼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도깨비님이 우리 마타마타 거북이 들고 싶어 하셔서. 우와. 표정 봐, 귀엽죠? 우와, 진짜 크다.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알다브라 육지거북인데요. 아, 한 마리 업어가고 싶네요. 이 친구가 가격이 되게 비싸긴 하지만 비싼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등갑도 너무 이쁘고요. 발발발발 잘 돌아다니네요, 우선은. 아, 저기 자고 있는 거 봐. 와, 요거는 이제 체리헤드인데 이제 저희 샵에도 있는 친구긴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가 더 이쁘네요. 야, 알다야, 일로 와봐. 아이고 이뻐라. 아이, 같이 자고 싶다. 와, 얘는 4년 정도 키우네, 정글에서. 와, 잘생겼네. 아, 이뻐요, 진짜 이뻐요. 매력이 있네요. 피치스론 모니터 매력이 있습니다. 안녕. 약간 귀찮게 해야 돼요. 이 친구는 앞발이 굉장히, 와, 발톱도 날카롭고 매력이 있네요, 확실히. 내가 만질 때는 좀 아플 수는 있겠지만 전시해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쁩니다.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우와, 여기 밑에 뭐가 신경이 써 그려져 있네. 안녕. 안녕. 색다르게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네요. 네. 와, 이렇게 어두운 상태의 컨셉이라서 이렇게 어두운 상태로 암전 상태로 이제 후레쉬 하나 들고 약간 야간에 이제 자연이 있는 것처럼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세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러 오시면 재밌겠네요. 자, 귀뚜라미 놀고요. 극동 전갈이 들어있대요. 숨어있네. 조용히 해야 될 같은 느낌? 막 그런 느낌입니다. 오, 어디 갔지?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타란툴라, 타란툴라. 좋아요. 골지타. 골지타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아, 저기 있네. 자, 여기 저기 보이세요? 여기 확대한 부분 저쪽에 안에 저기 있어요. 오, 여러분들 람프리마예요, 람프리마. 얘네들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다 다르죠, 색깔이. 보통 초록색깔이나 이런 약간 똥색깔? 똥파리 색깔이 노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아, 네, 안녕하세요. 와, 메탈리퍼는 항상 봤었는데 엘라프스네요. 와. 와, 뭔가 공감됐어.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 장수리. 와, 손이, 오, 오, 진짜 크죠,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이거 파스코알리라고 해가지고 진짜 보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 진짜 큰 파스코알리 한 마리 있네요. 살아있는 거예요, 참고로. 셉텐입니다, 여러분들. 헤라 셉텐. 같은 헤라클레스여도 이렇게 모프가 아종이 많이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턱 모양이나 굵기, 발색이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코카서스 장수풍뎅이에요. 멋있네요. 키론이라고 하죠, 보통. 참고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가 지금 안 움직여서 그렇지 여기 이제 손톱깎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이에 등이랑 가슴 사이에 손톱 누르잖아요. 그럼 손톱이 부러져요. 그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예요.
자, 데이트 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 키 차이 너무 많이 나. 애기 같아, 내가.